네, 문제 3번 볼게요. 자, 요것도 계산 문제. 이번에는 우리 여가 집진에서 탈락 시간 간격, 그러니까 T를 구하는 거네요. 자, 요때 T를 구할 때는 우리 어떤 공식 쓰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먼지 부하 나와 있어요. 먼지 부하, 그 다음에 먼지 농도, 요게 C, 여가 속도 V, 그 다음에 탈락 시간 T, 집진율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공식이 있죠. 먼지의 부하는 CV UT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맞춰서 우리가 T에 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게 탈락 시간이 되죠. 그래서 T는, 자, T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먼지 부하가 360g per 큐빅미터. 큐빅미터가 아니고 360g per 미터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농도가 10g per 큐빅미터. 그 다음에 속도는 1cm per 세컨드. 요거 미터로 바꿔서 바로 넣을게요. 자, 1cm per 세컨드는 cm가 우리 0.01m니까 0.01m per 세컨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0.01m per 세컨드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진율은 0.98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자, 우리 단위 환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크로 나와요, 세크로. 그죠? 그래서 세크로 계산을 하니까 3654.822, 822 세크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역시 우리 정답을 적으실 때는 소수 좀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넣어야 되니까 3654.82 때는 2니까 우리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답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다음 전기집진장치의 장애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2차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불규칙하게 흐를 때, 두 번째는 2차 전류가 떨어질 때, 세 번째는 재비산이 발생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집진장치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불규칙할 때는 원인이 뭐예요? 부착된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켰을 때, 혹은 전극 변형이 일어날 때가 됩니다. 그 다음 대책은요? 그러면, 자, 먼지가, 부착된 먼지가 만약에 스파크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스파크가 이제, 그러면 대책을 이제 한 가지 적으면은, 네, 1차 전압을 스파크가 안정되고 전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낮춘다. 그래서 전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름이, 전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스파크가 안정될 때까지 낮추는 게 결국에는 대책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낮추는 거죠. 스파크가 안정되고 전류의 흐름이 일정할 때까지 낮춘다. 그다음 충분하게 분진을 탈리한다. 방전극과 집진극을 점검한다. 요거 세개 중에 여러분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차 전류가 이번엔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뭐가 원인이냐면, 네, 먼지 비저항이 너무 높을 때, 혹은 입구 분진 농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저항이 너무 높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비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네, 조습용 스프레이 양을 늘리죠. 수량을 늘린, 혹은 분진, 만약에 또 원인을 우리 뭘로 적었을 때, 분진 농도가 너무 높을 때라고 했다면, 분진 농도를 낮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인에 따라서 그 대책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재비산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먼지 비저항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먼지 비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배출가스 중에 우리 암모니아수 같은 거를 주입을 한다던가,
집을 한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 만약에 원인을 이번에는 입구 유속이 너무 클 때, 너무 커서 큼 이렇게 적으면은 대체로 유속을 낮추면 돼요. 처리가스 속도를 낮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원인에 따라서 그 대책을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적으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요 교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 두 가지 뭐 대책 여러 가지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적은 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